관계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책은 총 그 8권의 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 하진 않았고요. 5권 월급, 침묵의 봄, 이끼와 함께, 원산을 먹다, 소화술 이렇게 5권을 주제로 해서 그 이분들이 5주 동안 매주 만나서 글을 쓰고 올리고 같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서로 함께 쓰고 고치는 시간을 거쳐서 지금 오게 됐습니다. 맨 첫 번째로 지금 촬영하느라 너무 여념이 없으신 이기현 선생님 보시고 말씀 나눈 거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거나 소감이나 이런 다양하게 질문 글에 대한 질문이나 글의 내용에 대한 질문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현입니다. 떨리지만 씩씩하게 해보겠습니다. 식탁 위에서 춤추는 능력. 먹는 즐거움은 포괄적인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식도락가의 즐거움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채소가 자란 밭을 알고 그 밭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라는 작물의 아름다움을 기억할 것이다. 이를테면 잘 가꾸어진 밭에서 새벽빛 속에 잎을 먹이는 작물의 모습 같은 것 말이다. 그런 기억은 먹거리를 대할 때 절로 연상되며 먹는 즐거움도 하나다. 먹거리가 자란 밭이 건강하다는 걸 알면 먹는 사람은 마음이 편해진다. 먹는 즐거움의 참으로 중요한 일부분은 먹거리의 원천인 생명과 세계를 정확히 의식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먹는 즐거움은 우리 건강의 가장 유효한 기준인지도 모른다. 한 달에 한 생명 세미나를 통해 생명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직접적인 것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우리 집 식탁이었다. 아이들을 낳은 후 균형 잡힌 영양소와 유기농의 신선한 식재료들로 건강한 식탁을 차리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끼니를 매일 준비하는 것은 인생 고민이 되었다. 우리 집 식탁은 배고픔 해결이라는 목적으로 얼른 먹고 치우거나 때로는 배달음식, 외식, 간편식 등으로 대체되었다. 빨리 먹고 치우니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었다.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 집 식탁 위 음식들은 점점 먹는 즐거움이나 건강한 생명력에서 멀어지는 날이 많아졌다. 웬델베리가 쓴 온 삶을 먹다라는 에세이는 먹거리, 농사, 땅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멀어진 토착 농업을 상기하고 산업화된 농업으로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일부 짧은 소설도 담겨 있는데 소설 속 프라우드풋의 식탁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지금도 소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심차게 풍성하게 식탁을 차리고 초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글을 썼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맨날 식탁을 차리면서 또 찔리는 거예요. 아, 또 이러고 있네. 그렇지만 그 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떤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고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느끼고 있어요. 네. 느끼게 된 거. 네네. 무감각했는데 좀 달라진 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미나리도 놀라지 않았어요. 미나리 확실히 좀 이상해지긴 한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우리가 동물 단계에서 인간으로 건너오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자연이 놀라운 단계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뭔가를 추상화해서 계산한다든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건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지겨워지고 이제 그 자연적인 것들이 지금 놀라워라고 말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놀랍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놀라움이랄까? 그러면서 처음에 앞에 이제 건강 식탁을 그 전에서 차리려고 하셨을 때 이제 유기농 채소 이런 걸 아니면 어떤 좀 친환경적인 브랜드나 이런 걸 고르셨다가 이제 웬델베리를 만나서
그것보다 조금 더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재밌었는데, 약간 저도 이제 건강한 먹거리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그 한살림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상상력이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에 향보를 따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빵에 대한 책임이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신 건강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건강 이게 제가 좀 건강이 뭔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 그 전에는 끼니를 때우는 거에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마음은 있지만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 끼니를 때우는 일에 너무 급급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다시 생각하게 보게 됐고, 근데 우리가 배고픔만 달래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살아있는 그 이 대상들,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게 미나리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되게 감사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미나리한테 받은 미나리한테 미나리를 통해서 이렇게 뭐 쌀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은 그게 감사로 연결되고. 이게 나 혼자 건강하고 나 혼자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가 이렇게 도울 때 서로 같이 건강하고 사라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게 단어나 글의 시작이 주부잖아요. 네. 근데 글의 끝에 엄마가 농부가 돼 있네요. 그게 이제 이 글의 가장 그 제가 받았던 감동이기도 하고, 근데 글의 내용만 보면은 이 엄마가 계속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원래 자리에서 일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러면 그 원래는 사서 먹어서 그나마 시간도 좀 줄이고 그런데 서버도 갖고고 이 지금 그러니까 그 글로만 보면은 네네.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 글 안에서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난 농부로 살겠다 이럴 거면 네. 그냥 제 생각에는 아버지께서 네. 이 말이 참 좋네요. 틈나는 대로. 그런데 네, 아버지가, 네. 어떻게 아버지는 이제 그 갔잖아요. 그래서 네. 아버지도 바쁘셨는데 연세를 지셨고 네. 이제 그의 딸은 바쁜데 텃밭을 가꿀 건데 아, 네.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이 틈나는 대로라는 이 문제 이것이 가능 있는지를 쓰시는 게 네, 네. 그래서 더 설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나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받은 거는 이 두 번째 챕터에는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저는 이 두 번째 땅에서 온 먹거리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 핵심은 땅에서 온 게 아니고 저는 그 우리가 사는 상품도 땅에서 오죠. 근데 내 아버지가 길렀다는 게 문제라고 이 글에서 읽었고 그러면 그 이제 포인트는 땅의 얘기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한 얘기를 들은 거고, 그 다음에 땅에서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이야기의 핵심이 가 있고, 그러면 그냥 이제 글만 생각하면 텃밭으로 가실 게 아니라 내가 애들한테 해줄 얘기가 없나? 이렇게 가는 게 이야기를 해주는 엄마가 되는 게 이렇게 이제 제가 그냥 그려본 그림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농부의 핵심은 시간을 내가지고 뭔가를 하신 거잖아, 아버지가. 그리고 그게 땅에서 오고, 지금 여기 뒷부분 쓰신 게 그 이제 그 책임의 단어도 있지만 그 기억이라는 단어가 전 되게 크게 와 닿더라고요. 그럼 그냥 텃밭으로 안 가셔도 네. 주방에서 자식들을 기르고 그 농부시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로 엄마를 가져가신다면은 텃밭 안 가시고 그냥 내가 여기서 내 부엌이 밭이다. 근데 이 새끼들을 키운다 나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러면 숙제하는데 틈내서 먹이고 그냥 잘 자라기를 바라는 여기 요 뒤에 문단에 그냥 이거를 주방으로 가져가시고 별로 좋지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을 쓰면서 선배 선생님 코멘트 안 해주시나 기대했는데 끝까지 안 해주신 것 같고 끝까지 안 해주셔 갖고 어떡하지? 프리미엄 서비스를 약간 브랜드 유기농 브랜드 같이 이렇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쓰셨거든요. 이게 그게 전부 이제 하나를 더하는 식으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그물망. 내가 일하는 건설업계의 최근 화두는 탈탄소이다. 비단 건설업만이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걸쳐 제품 생산과 운영 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고자 혈안이다.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의 원인으로 지구의 과도한 온도 상승을 지목하고 이를 산업화 이전 시대의 값인 1.5도 이하로 줄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2050년에는 탄소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전기차,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산업이 활합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수긍이 되면서도 뭔가 이상하다. 사람들은 석유와 석탄을 사용하며 얻었던 생활의 편의는 그대로 누리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료만 바꾸겠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경계구역 내에 생존하고 있는 소들을 살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유사하게 사람들은 기후변화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말자고 한다. 태양과 바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신사업으로 새 출발하면 된다고 말이다. 과연 석탄과 석유를 전기로 바꿔 탄소 배출량만 줄이면 지구가 다시 살아나기라도 하는 걸까? 문제의 원인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이 산업에서 저 산업으로 갈아타며 과거의 흔적 지우기에만 골몰하는 인간에게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자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죽음은 죽음을 낳는다. 1850년대 이후 증기기관과 내연기관이 등장하며 석유와 석탄의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농업의 방식도 다양한 소규모의 가족농업에서 대규모의 단일 경작을 하는 산업 농업으로 변했다.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해주시죠. 글을 마무리하시고 오늘 저희 이제 3주에 걸쳐서 다섯 번에 걸쳐서 같이 수정을 했잖아요. 우선 글을 마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아까 앞선 오전팀에서도 얘기했듯이 시작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읽음으로써 책을 읽고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을 갈무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뭔가 한편으로 남겼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뭔가 대상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책에서도 그런 온 생명은 아니 한 달에 한 생명 그 과정을 통해서 읽게 된 책들에서 등장하는 자연의 존재들에 대해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라도 알게 돼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아까 읽기만 했을 때 오전에 대독을 해주셨거든요. 저희 한 분이 못 오셔서 할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 계셨는데 아 그래서 아까 그 열선 얘기 나왔잖아요. 염화칼슘. 네. 열선도 전기를 만들어야 돼. 그럼 또 배선을 해야 돼. 배선하면 기존에 있는 그 아스펜처럼 끊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렇죠. 또 발전소를 돌려야 돼. 그렇죠. 탄소도 또 나오고. 모르겠습니다. 눈이 오면 그냥 쉬자 이렇게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아 그것도 진짜 필요하고 그러니까 탄소 아까 말했듯이 진짜 그 저탄소 이런 거 얘기하지만 전기차나 이런 것들도 사실 개발 도상국이 어느 정도 쫓아가려고 하니까 나머지 계속해서 선진국들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친환경이나 이런 이름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탄소도 경제적 논리 안에 포섭이 돼서 이제 다 돈으로 매기잖아요. 철강에도 관세를 매기는 게 마이트네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은 더 관세를 많이 물어서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그런 방침도 결국은 탄소도 결국은 돈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서 질문은 아니고요.
선생님 글을 보니까 저희가 한생명 하면서 뭐 침묵의 몸이나 빗기 이야기나 뭐 여러 가지 책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또 우리 상반기를 한번 좀 훑어본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좋았고, 선생님 제목이 생명의 구불마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구불마는 삶의 방식으로 짓는 게 아니고 계속 죽음을 부르는 방식으로만 이렇게 써온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더 보니까 듣는 입장에서도 수려하고 차가우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쉬면 안 될까라고 했던 발상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를 대체하는 방식이 뭘 한다가 아니고 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글 그 앞부분에 이제 그 재밌었어요. 그걸 잘 글이 참 좋았고, 그런데 이거가 생명은 생명을 부르고 죽음은 죽음을 부른다, 두 개의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이끼를 생각해 보면은 아까 그 주신 얘가 이끼는 쓰레기 산에도 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핵심은 선생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게 싫어 버려, 틀렸어 없애 이런 거가 문제면 좋은 거 지켜 이런 게 선생님한테 문제다라고 보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럼 이끼는 가리지 않는 거잖아요. 싫고 좋고를 이렇게 자기가 갖고 가는 생물이 아니라, 그때 우리 읽었을 때 내가 이제 되게 지표와 대기의 경계에 있고 이런 데도 있나 하도 있고, 어쩌면은 여기 마지막에 쓰신 게 이끼의 마음인데, 저의 궁금함은 선생님이 보신 이끼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제가 그냥 그게 저의 궁금함이고, 이끼 저라는 이끼의 마음 중에는 옳고 그르는 걸 이렇게 갖고 가지 않고 그게 또 다 자기 중심인데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이끼의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내가 이해했던 생각했던. 저도 그 이게 틀렸어 하고 딱 규정짓는 순간 얘 없애버리고 다른 걸로 갈아타는 우리의 많은 방식들이 그러면 기술만 개발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게 쉽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끼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도 어쨌든 그거를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거기에도 적응하면서 생명력을 키우는 주체도 되긴 하지만 배경으로서의 역할도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인간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주어진 조건들에서 크게 불평하거나 난 여기서 못 살아 다른 걸 바꿀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도 어쨌든 살려고 하고 생명력을 유지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보답하는 마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느꼈던 거는 인간이 어쨌든 좋은 일도 하고 있고 탄소도 배출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삶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나의 삶이 여기까지 오기에 여러 가지 놓여있던 그런 흔적들이나 존재들에 대해서 항상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되게 산업적인 것 같지만 어쨌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 나의 방식대로 그런 게 보답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냥 내가 잘 사는 게 나를 위해서만이 아닌 그게 보답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디끼도 내가 보답하려고 반짝하는 건 아니죠. 살다 보니까 자기도 햇빛을 받으면 반짝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냥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의 한 존재로서. 인간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여기 앞에 예 두시는 거 있잖아요. 후쿠시마 소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피폭이 된 소인데 피폭이 됐으니까 버려 이게 아니고 그걸 되게 키우는 게 그러니까 탄소 쓰고 나쁜 짓 하고 나쁜 짓 받고 또 살아가야 되는 점이 있다는 거를 그 농부가 봤던 것도
그것도 그게 보답을 바른 게 하는 게 아니라 피폭된 채로 살만큼 그 식으로 산다는 모습도 되게 맞습니다. 아, 저는 그 피폭된 그 부분에 조금 예전에 좀 약간 의문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그러한 의도나 이런 거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 소가 여러 뭐 음식을 먹고 이랬더만 배추를 똥을 두고 하잖아요. 이런 똥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가 없을까? 그게 만약에 흙에 어디 있다거나 밭에 있다거나 이랬을 때에 그 다음에 그게 물기가 들어가서 뭐 어떻게 흘러내려서 어디에 또 혹시나 오염 이런 거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저는 또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과연 이게 소가 죽는 게 그냥 살처분하는 거가 우리가 좀 안타깝고 이런 그게 비중이 크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토양이 흘러나가서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이 받는 침해 그런 거에 더 이걸 어디다가 이제 화살표를 두냐에 저는 좀 그게 사실은 뭐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책에서는 소가 풀을 먹고 그 반추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건강이 된다. 네. 그래서 배설물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토양에 있는 것들을 계속 한번 필터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인간에게 도움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적용이 되면서 그때 저희가 그런 논리가 소가 네. 살아야 되는 논리일까라고 저희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 종이 다른 종은 다 살처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체르노빌 이런 데랑 다르게 실제로 토양의 재생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소를 살리는 게 그 인생에 더 문제가 되시겠네요. 근데 소가 그런 식으로 그 방감의 역할을 해가지고 한다고 보긴 했는데 근데 그 질문은 되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개를 초점을 인간에게 맞춘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이 책임져야 될 일을 소를 오염면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얘만 빠지면 인간은 괜찮겠지. 그러면서 그 전체 그 장면을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다 인간이 책임지려면 다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로 규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염으로. 그때 우리가 이야기 나눴을 때 이 생명의 그물망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 그 얘기 되게 많이 나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물망 연결만 하면 그거조차도 인간에게 편리한 조건으로 그물망을 계속 연결시키더라. 근데 그 그물망이 인간이 아니라 소나 그 중심으로 땅이나 흙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저는 생명을 생명체도 있다 보면 그 생명력 생명이 중요한데 근데 자꾸 좀 보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생명이 있다 보면 도대체 보답이 뭘까? 이게 생명을 얘기하면 우리가 보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쓸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공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공생이 같이 함께 잘 산다기보다는 그 이기를 읽다 보면은 그 똑같은 이기가 이렇게 그 많이 확장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이기랑 같이 다른 조건에서 다른 먹이 양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 공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공생이라는 단어와 함께 그 보답이라는 의미도 정말 우리가 누구한테 뭘 보답해야 되나 뭔가 이런 그 생명의 식물의 동물의 우리 먹이로 우리한테 오는 것들을 고맙게 여기고 뭐 보답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왜 이제 자꾸 저는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데 다른 선생님들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생명 관점도 되게 국가도 되게 생명을 관리 열심히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생명 관리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그 담론도 우리가 제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도 많이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답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끼가 되자, 이끼한테 배우자 이렇게 하신 게 보답하는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보답이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티가 내가 보답해야지 이러면서 뭔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이 쓰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인간이 응용하신 거에서는 인간이 보답하지 않고 갖기만 한다. 근데 이제 그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앞 그 30쪽에서 30을 넘어가는 데에서 그 자연과 생태계에서 버려지는 모든 것은 그 안에서 거름이 되어 순환되고 생태계를 조직시킨 생명의 힘으로 작동이 되는데, 인간이 하는 건 순환시킬 수 없는 부산물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그 보답이라고 하는 게 뭐 진짜 뭘 내가 해줘야지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게 순환이 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뭔가 보답이 되지 않는 방식이고 받기만 하는 방식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답을 하는 게 막 내가 우리가 해줘야지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뭔가 우리 연결망이라고 하는 그 큰 주제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뭔지 잘 혼란스럽긴 하지만, 저도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관점, 아니 저의 관점에서 보답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베푼 거를 내가 상대를 위해서 뭘 해줘야 돼 이렇게 하는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단어를 이해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여기서 보답하는 거는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해줘야지 이런 거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종이 죽던 말던 내가 뭐 쓰레기를 만들고 뭘 어떻게 하든 이런 거를 하나도 보지 않고 하나도 나의 책임만에 두지 않고 그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거가 아닌 그런 방식이 아닌 어쨌든 그런 것들도 다 아는 거. 그래서 공부하는 거 자체도 사실 내가 무감각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내가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하나 일깨워주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도 어쨌든 알므로써 내가 예측하지 내가 예상한, 그러니까 상상력 밖에 있는 것들,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상상하게 되면서 내가 나를 조율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자체가, 그렇게 살아내는 방식 자체가 보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꼭 뭘 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사는 방식 자체를 내가 좀 그렇게 조율해가는 그런 게 보답하는 게 아닐까. 그게 잘 사는 게 아닐까. 아니 그 인간 이걸 잘 보면, 아 좀 전에 그 보답이란 말도 나왔는데 전 약간 그 단어가 저도 걸렸었는데 그 약간 도덕적인 용법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답하지 않으면 뭔가 부도덕하게 느껴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니체를 공부했다면 그런 도덕적인 용법에 대해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인 용법을 걷어내고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어떤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TV 같은 데 보면 그 나오잖아요. 그 뭐 학대를 받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나 뭐 그 폭격 맞은 아이들 뭐 만원을 보내주세요 무슨 뭘 보내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북극곰을 구해주세요 뭐. 그런데 그것의 용법이 전형적으로 그런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그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뭔가 죄지은 듯하고, 근데 이런 광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이럴 때 저는 구체의 용법이 맞다고 봐요. 이거 완전히 도덕 선악의 해석술 같은 건데, 근데 왜 갑자기 TV 광고에 저렇게 많이 나왔을까? 저게. 그러니까 저 사태는 분명히 그 지역에, 그 국가에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고, 뭐 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다가오면 돈을 만 원씩 안 보내는 죄책감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적 길을 봉쇄할 때 이런 도덕적 해결 방식이 자꾸 나타난단 말이죠. 그 보답이라는 것도 이끼가 반짝였다. 태양을 잠깐 쓴 것 때문에. 이것도 이끼에 대한 어떤, 뭐랄까, 너무 과도한 인간주의적인 독법을 쓰니까 반짝이지 않은 이끼는 되게 큰 죄책감을 느끼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자연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간주의적인 연구로 접근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책을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느낌만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접근 방식이 그런 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저 아이들을 자꾸 보려고 한다든지, 가난하니까 만 원이라도 빨리 보내줘야지.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그렇게 만 원을 막막 보내는 그 순간에 그런 행위 자체가 저 아이들의 삶을 사실 망가뜨리는 거라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가 가장 비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방치하게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자연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인간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인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과도한 어떤 뭐랄까 왜곡된 신사가 있다 그럴까? 예를 들어서 현대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특히 연두생들은 현대인은 거의 죽어야 돼요. 그런 정자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이런 것이고 저 과거의 인간은 또 굉장히 또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자연과 이렇게 막 소통하면서 지낸 것처럼. 그런데 이 태도가 전 정말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류 역사에서 농업이라는 게 노예제하고 결합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농업이라는 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건 노동하는, 노예의 삶이 노동인가, 농업인데. 그러니까 그런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노예제라고 하는 정치적 현상을 완전히 다 걷어내고, 그러니까는 환경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순간 아주 정치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정치적으로 바라봐야 할 행위를 비정치적으로 치환해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인과를 설정하면 안 되는 건데 과도하게 인과 설정을 막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뭘 잘못하고 있지? 조심해야지. 이렇게 상호 공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좋지만, 그런 태도, 그러니까 그런 태도는 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며야 돼. 이거 너무 좋잖아요. 이데아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데아는 절대 이데아로만 있지 않죠. 현실적인 뭐하고 결합되잖아요. 이렇게. 네. 막스가 이야기할 때 자유라는 게 우리 자유롭잖아요. 근대는 자유가 있지만 실제로 자유를 실현해 갈 때는 부자유가 생기잖아요. 노동자들의 부자유 뭐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착취 같은 문제가 그런 거니까. 그런 것처럼 이데아적인 이념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환경과의 자연과의 공생, 이것도 그냥 오지는 않는 거죠. 늘 뭔가하고 결합되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갖고 가는 태도에도 제가 보기에는 엄밀함이나 이런 건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홀로코스트가 나와가지고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그냥 홀로코스트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지금 홀로코스트의 그 원인을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모든 생명체를 인간마저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인간이 갖기 때문에 홀로코스트가 있어. 이런 식으로 본다든지.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말하기 되게 어렵고,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요. 네. 근데 그 원인이 과연 이것인가. 뭐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제가 공부한 바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고유성, 그 고유성을 전부 다 부정적인 용법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환경 문제가 정말 해결될 것인가? 저는 지금 회의적인데, 왜냐하면 환경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저지른 일이고, 인간만이 해결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접근 방식은 내가 가서 뭐
탈을 몇 부리 키우고 이런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제가 저번에 보라한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 우리가 1년에 쓰는 그 일회용품 이 플라스틱 컵 우리 플라스틱 컵이 3억 개 정도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써요. 아예 안 쓰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확 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년 동안 쓸 걸. 우리나라에서 쓰는 걸.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게 3척 화력발전소에서 1년에 내뱉는 이산화탄소의 1.1% 정도. 그러니까 1% 정도밖에 못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플라스틱을 줄이고 줄이고 해도 화력발전소 몇 번 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인 크게 보고 뭔가 해결하는 문제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자꾸 줄어들어서 자꾸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쓰레기 배출 막 이렇게 대충 하고 이런 뭔가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가 그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방식의 어떤 뭔가 오도된 어떤 형태도 좀 있을 수 있다. 제가 느끼는 게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 농업을 가족 농업을 하다가 산업화된 노동을 하면 이게 다 잘못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뭔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데는 필연성도 있다는 게 있었던 거예요. 필연성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일부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운명이를 적용하지 않죠? 여기에도 필연성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 필연성을 어떻게 더 깨달을 것인가. 그렇다고 그걸 다 받아들이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홀로코스트처럼 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언급하기는 되게 어렵다. 이게 엄청난, 이게, 그 문제는 너무 커서 사실은, 그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당시에 죽어갈 때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고 있는 저 신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건 정말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네. 하여튼 그 따뜻하고 쾌적하게 막 지내지 않고 전기를 아껴 쓰고 뭐 이렇게 친환경으로 바꿀 수 있냐 이런 삶을 안 바꾸고 이런 어떤 금욕지적인 태도 이런 게 과연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무엇이 될까 이런 회의도 좀 있고 왜냐하면 니체는 금욕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니체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그럼 금욕지적인 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심지어 함께하기에 지속 가능한 상황. 나는 뭔가를 좋아할 때 아주 진하게 좋아하는 편이다. 만화를 보면 그 만화가 얼마나 길든 간에 그걸 다 못되게 내 감도 거르고 본다. 영화를 봐도 하루에 서너 편씩 연달아 보는 걸 좋아했다. 게임을 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밤을 새워서 한다. 28시간을 연달아 밥도 한 챙이 먹고 게임을 한 적도 있다.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도 늘 밤을 새우며 책을 읽었다. 말이 좋아서 좋아한다지 사실 이건 중독이다. 나는 뭔가를 중독의 방식으로만 좋아해왔다. 이런 방식은 나를 피곤하게 한다. 일단 몸이 지치고 당장 빠져든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어진다. 이러니 인간관계에서 소외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다. 나의 중독의 방식은 근대에 들어서 확정된 게 아닌가 싶다. 근대의 인간은 무한함을 추구하게 되었다. 과학과 기술의 무한한 발전, 물 무한한 측정 이런 무한성에 대한 추구는 자신의 한계를 잊은 것에서 시작된다. 현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 의지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끝을 모르고 앞으로 나아간다. 나도 한계를 잊었던 건가 보다. 스스로 끝낼 줄을 모른다. 그저 스스로가 완전히 소진되어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세상이란 결코 한계 없이 굴러가지 않는다. 사람이 일을 하든 오락을 즐기든 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신체에는 한계가 있다. 그걸 할 수 있는 자원이나 공간의 한계도 있고 시간과 기후에 의한 한계도 있다. 세상은 결코 뭔가 하나에 몰두할 수 없는 구조로 짜여 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절망한다. 그런데 한계는 정말 절망만을 불러오는 걸까? 이끼의 길은 여러 갈래다. 여기 온갖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온 종이 있다. 바로 이끼다.
이끼는 살아가면 무수히 많은 한계를 경험한다. 저는 그 이끼 얘기랑 선생님의 개인적인 얘기 비교해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근데 좀 이끼는 이제 물이 필요한데 물을 그 공급받을 수 없어서 다양하게 이제 그 다양한 종이 되었다고 했었는데 선생님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약간 반대로 그러니까 나는 게임을 계속 하고 싶은데 제가 좀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끼로 치면 친구들이 연락을 하거나 뭐 영상 편집을 하거나 회의를 해야 하는 거는 다른 기회들이 주어져서 선생님이 그 게임을 안 하고 그 다양한 쪽으로 간 건데 이제 이끼에 비교를 하면 선생님이 그 게임하는데 스스로 무언가를 한계를 느껴서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간 것이 쓰실 때는 뭔가 친구들을 불러서 수동적으로 간 것 같아요. 누구야? 그래서 좀 더 자기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은 게임 자체로 선생님이 그 한계를 그냥 게임과의 관계에서 뭔가 한계를 느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끼에게 물이 저에겐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끼가 만약에 물을 이제 줄기에 보내서 줄기로 보내서 내 꼭대기까지 보내야 돼 이런 걸 막 집착을 했었다면은 이렇게까지 이게 뭔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물을 막 공유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양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게임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게임을 해야만 해 이렇게 딱 집착을 했다면은 이 친구들의 관계가 들어왔어도 이제 그거를 유지하고 이렇게 갔을 텐데 약간 그게 아니라 저 떨리는데 그런 식의 어떤 딱 하나의 기준만을 계속 추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한계였던 것들이 약간 다른 기준으로 좀 더 바꾸면서 그걸 한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친구와의 약속이라는 것도 이제 게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걸 어떻게 수동적으로 끌려간 거기도 하지만 제가 기준을 살짝만 바꾼다면 그거는 능동적으로 제가 참여를 한 거기기도 한 그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약간 그 지금 지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되게 그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한테 뭐가 한계인가 지금 다 제기글에 좀 그 빠진 부분이 아닐까요? 느끼는 물이 없구나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여자밖에 없구나 이런 건데 선생님 제가 진성님 말씀을 그 해석을 하면은 다 풍부한 친구도 있고 게임도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계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신데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고 저도 그게 또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게임을 지금 안 되는 거라고라도 해야 지금 저한테는 그럼 가장 크게 생각이 드는 건 시간이 한계가 아니라 게임을 가능한 한 많이 하고 싶은데 이 시간이 한계적으로 있으니까 근데 이 시간 안에서 이제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이제 그것도 막 게임도 해야 되고 뭐 잠도 자야 되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많은 한계를 부딪혔던 것 같고 만약에 시간이 굉장히 풍부했 엄청나게 무한했었고
약간 체력상으로도 굉장히 무한했었다면은 그냥 계속 모니터 앞에서만 이렇게 있었을 텐데 일단 시간이 무한하지가 않았고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조금 더 뭔가를 하더라도 아 이게 저는 계속 선생님의 한계가 뭘까? 추리하는 걸 좋아해요. 선생님의 한계에 진심을 표현해요. 여기 이제 첫 부분에 보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소외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소진 이런 선생님은 그동안에 이제 자기를 소진하고 자기 소외를 무한하게 했었던 거죠. 근데 그거에 한계가 온 게 아닐까. 더 이상 나를 소외시키고 뭐 소진시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친구를 만나고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지속 가능 이런 단어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희 한계였던 거는 뭐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뭐 체력이라던가 이런 것들하기보다는 약간 좀 더 약간 자신을 좀 생명력 있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게임만 하다 보면은 진짜 너무 지치고 계속 지치고 일단 몸 너무 일단 지치거든요. 그거 자체가 저를 힘들게 한다는 걸 알게 되고 알기도 하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거라던가 잠을 충분히 자는 거 어떤 식생활 시간을 이렇게 바르게 맞추는 거 그런 게 이제 저에게 건강하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게임만 추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잘 사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이게 좀 더 나를 더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는 걸 아는데 이걸 계속 추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한계라고 느끼게 됐던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정리를 그냥 정리를 해보면 그 여기 여러 가지가 한계가 언제 오느냐 근데 우리 토론할 때 이 부분은 한계인데 저 부분은 아니다 근데 이게 좀 게임의 예외가 한계가 아니고 지금 너무 조건이 한계라는 말 쓰기 곤란해. 이걸 다 같이 종합해가지고 정리를 그냥 하면은 그 카프카라는 작가도 그거를 원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계가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밖에 못 살게 되는 거를 그 작가는 한계라고 보고 소설을 쓴 게 아닌가 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려다 보니까 더 잘하고 하는 방식으로밖에 못 써야 되잖아요. 그냥 그 사실관계 떠나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끼도 내가 번식을 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요걸 딛고 이렇게 틀자 이렇게 되니까 거기도 목적성이 부여된 거고 그냥 암묵해는 살아보자가 아니고 비리끼답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의 전개에서 게임을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주는 그것이 주는 그 한계가 이렇게 좀 더 드러나면은 결과로는 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그 한계가 나를 친구 사귀게 해주는 거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에 대한 뭔가 그게 이제 삶을 너무 위축시켜서 그런 생각도 하게 돼가지고 여기는 친구가 약간 조건처럼 오는데 그 살 길로 결과를 친구를 그래서 게임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좀 결과는 뜻밖인데 친구가 많아졌고 이렇게 지금 글이 가나 그래서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겸손이 되게 네, 매일 무엇인가 쓰는 것이 좋았다. 형식도 없고 정해진 주제도 없었지만 떠오르는 대로 쓰다 보면 엉클어진 생각들이 정리되기도 하고 사유를 조금 더 밀고 나가는 일도 드물게 일어났다.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면 묵은 말들이 목까지 가득 차서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나는 반대로 뭔가를 쓰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글쓰기를 공부한 뒤로 잘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쓰고 싶은 글의 틀이 생겼고 거기에 이루고자 하는 집착은 갈수록 쓰는 일을 힘들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쓰는 행위가 즐겁지 않았다. 즐거운 마음은 목적 없이 행할 때 생겨난다. 도달해야 할 완전함을 정해두고 그것을 향해 갈 때면 온전히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다.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에 대한 실망과 함께 고통이 쌓이기 때문이다. 그 아래에는 원하기만 하면, 노력하기만 하면 목표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이 깔려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나는 쓰는 즐거움을 다시 찾기 위해 한 달에 한 생명에서 겸손의 의미를 찾아보기로 했다. 완전함을 향한 인간의 욕망. 인간은 완전한 세계를 꿈꾼다.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뿐 아니라 환경까지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한다. 더 많은 것을 더 쉽게 얻기 위해 자연환경을 통제함으로써 완전함에 이르려고 했다. 잡초가 섞이지 않는 완전한 밀밭과 완전한 목초제를 만들기에 제초제와 상춘제를 탈거하고 낚시에 불필요한 민물고기들을 없애기 위해 호수에 DDT를 뿌렸다. 하천과 토양으로 스며든 독극물은 생명의 연결망 또는 죽음의 연결고리 때문에 자연에 축적되었고 새들과 야생동물을 사라지게 했다. 인간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위험에 노출되었다. 레이첼 카스는 침묵에 보면서 자연을 통제한다는 말이 원시적 수준의 과학적 시대에 태어난 오만한 표현이라고 했다. 자연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 곤충을 향해 겨누었다고 생각하는 무기가 사실은 이 지구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크나큰 불행이라고 말한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표를... 저희 그 덕후스님이 글을 수정하실 때 그 겸손에 대해서 글을 쓰셨잖아요. 공생의 방법으로 겸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겸손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조금 자기를 좀 낮추는 이런 거가 일반적으로 겸손의 이미지인데 근데 선생님이 공생의 방법으로 겸손을 말하셨으니까 그거와는 조금 다른 좀 해석을 쓰려고 선생님이 많이 이제 애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 겸손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인간관계의 필수 덕목이라고 배웠지만 오히려 그것은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우월감이나 어떤 열등감을 생기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다른 방식으로 이끼 예를 들으셔가지고 이끼는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니지만 이끼로 충실하게 살다 보니 조금 겸손한 삶을 살게 되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이게 겸손이고 공생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좀 네,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오셨는데 박순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갑자기 아무래도 같이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일단 글을 이렇게 출판사 입장에서 완성하셨다는 게 일단 놀랍고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글을 쓰면 아까 계속 한계 얘기하셨는데 좀 다른 식의 생각이나 한계랑도 부딪히는 면이 있어서 그게 제일 글쓰기의 효용이 아닐까 싶어서 축하드리고 더 많이 쓰셔서 공고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전달이 되는지 아쉽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출판사 피셜로 충실하게 쓰셔서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아까 이수 선생님께서 자연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안 봐야 된다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가 되게 자연이 기특해 보이고 또 내가 반성도 하고 돈 받고 싶고 이런 방식이 아니게 생각하는 거가 훈련이 많이 필요하겠다. 여기서 형수님 글에는 잘 쓰셔가지고 그런 생각보다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쓰는 말들이 되게 도덕적으로 가치 평가가 많이 되어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게도 되고
나답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있기 낫고 난 나답고 인정쌤은 인정쌤답게 이제 게임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겸손하다는 단어와 함께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말하면 곤란한데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이거 글이 안 써져 이거 잘 쓰고 싶은데 그래 그건 애초에 생각을 잘못 먹는 거야 그런 못 쓰고 돼 뭐 이런 거 그죠 읽기 입장에서도 읽기는 하나고 여기 보면 인간은 너무 다양하게 있잖아요. 원화생의 모든 걸 아우르는 수정선의 놀라운 통찰 역사적 시선을 갖고 있는 미리내생 근데 읽기는 무조건 없 하나예요. 읽기는 목적도 없고 그냥 읽기 계속 기분 나쁘고 생각으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건데 근데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겸손은 목적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뭔가 개념 규정을 하려면 설득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든 겸손을 다른 부분을 좀 찾아서 읽어보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너무 겸손하게 쓰셨어 이거 지금. 그리고 생명체는 생명 유지가 목적입니다. 적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계속해서 같은 게 걸리는데 자연에게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을 자꾸 투사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자연 같은 거 공부할 때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이게 자연에는 모든 교훈이 다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어떤 입장은 필사적으로 목적 의식을 갖고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풍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입기도 있고 예리한 포인트를 찾는 입기도 있고. 네. 젊은 감각이 살아있는 읽기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니, 하도 이 말씀 안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지금 재밌는 얘기인데요. 주변에 어떤 분이 자기는 검소하게 가는 게 꿈이래요. 왜? 했더니 검소하게 간다는 건 부자만 할 수 있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검소하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념이라는 게 그 쓰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이게 겸손이 필요해 말씀하셨을 때 저는 니체도 잠깐 떠올랐고 했는데 그 이게 겸손이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인데 이게 또 다르게 반대로 생각하면 뭔가 또 다른 뜻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수영쌤이 말씀하실 때 공부란 뭐 개념을 깨뜨려 나간다는 말씀이 오늘 되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농담이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권하세님 오늘의 마지막 투자인 권하세님의 아우르는 그림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자세로. 공생적 삶의 방식 배우기.
온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이다. 증상은 모두 열이 나는 것을 시작으로 몸살, 인후통, 기침, 가래까지 처음과 비슷했다. 다행인 것은 잘 먹고 잘 쉬면 증세가 나아지고 원한다면 병원에서 대면 진료 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첫 확진 당시에는 확진자와 접촉자의 외출이 금지되어 약을 구하기 어려웠고 절차도 복잡해서 증상이 심할 때 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반가웠던 것은 확진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변화였다. 지금은 확진되어도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범으로 여겨져 눈총을 받지 않고 격려와 응원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처음 확진되었을 때의 일이다. 2021년 12월 첫째 주 토요일, 둘째 아이의 반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으니 반 친구들은 모두 검사를 받고 가족들도 검사를 해보라는 연락이 왔다. 이때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포한 지 1년 반이 지난 시기였다. 하지만 주변에 확진자가 거의 없어서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조금 먼 얘기처럼 느껴졌었다. 그런데 그 먼 얘기가 곧 가족의 일이 되어보니 유감하게 느꼈던 마음에 경종이 울렸다. 결국 같은 반 아이들은 절반 가까이 코로나에 걸렸고 가족끼리 전염되며 인근 유치원과 중학교까지 확진자가 점점 늘어갔다. 몇몇 사람들은 코로나에 처음 확진된 아이가 누구인지 따져가며 원망의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확진과 격리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 첫 확진자가 누구인지 따지던 사람들이 눈총을 받게 되었고 반 아이들은 격리 해제 후에도 학교에서 급식실을 이용하지 못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감염자의 동선 파악에 열을 올리며 확진자가 많은 학교 학생들이 학원에 오는 것을 경계했다. 모두 병에 대한 두려움과 전염을 우려했기 때문이었겠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다. 몸도 아프고 격리 생활이 답답했지만 정작 힘들었던 것은 확진자들을 피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아니고요. 문화생의 초보가 엄청났던 걸 알았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잘 들여서 잘 들여서 선생님이 지금 동생의 방법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단어가 되게 좋은 단어이지만 응답은 어떻게 하고 애정은 어떻게 가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끼와 함께를 배우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실 이끼가 주위에 제가 이끼를 공부하기 전에는 이끼가 제 주위에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끼 콘테스트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끼 사진을 이제 이끼를 찾아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정말 그 사진을 찍다 보니까 뭐 길가에 어느 틈에건 이끼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끼가 내 주변에 이렇게 많았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근데 그 책에서도 약간 지각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었어요. 키가 180cm인 사람이 이끼를 찾으려면 Recording in progress. 네. 약간 뭐 10km 상공에서 그거를 볼 수 있어야지 그 이끼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것을 공부하고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 내가 느끼고 배우고 하는 것들을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그거를 볼 수 있는 저의 어떤 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시야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게 단순히 좀 뭐 한계를 좀 좀 꼬이는데요. 그 동생의 시작이 저는 관심을 주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만약에 제가 이끼를 정말 찾으려고 했는데 잘 안 보이다가 잠깐 정신줄을 놓는 사이에 갑자기 이끼가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꼭 뭐 내가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계 같은 것도 또 느끼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배움을 주기도 했었고 또 인상적인 것은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경복궁을 가게 되었어요. 이제 이끼를 배우고 콘테스트를 하고 난 이후인데 그날 이제 토요일 날 그 길을 가는데 갑자기 이끼가 너무 궁금하고 여기도 이끼가 살고 있지 않을까 많이 생각보다 풀밭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돌담길을 갔는데 그 돌담 틈이 이게 보수 작업을 해서 깨끗이 뭐가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작은 미세한 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그 사이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이끼가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마침 그 이태원 네 사고가 일어난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서 왔어요. 거기 제가 경포고 가는데 이태원을 지나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말 좀 많이 되고, 그럼 내가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응답하는 게 그럼 뭘까? 왜 내가 저기에서 이끼를 그렇게 봤을까? 나는 뭐 그날 왜 거기를 갔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그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희 나이에 엄마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볼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관심. 그리고 관심과 애정이 어떤 공생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마음에서 조금 그 점을 네,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애정. 네. 결론이 정말 도나 선생님은 뭐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사람으로 아웃소싱하는데 아니까 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사랑 애정? 사랑과 애정을 우리가 정의 그냥 형식적으로 애정은 상호적인 어떤 촉발 같은 거잖아요. 아,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상호적인 촉발 같은 거인데 이끼하고 물의 관계가 과연 상호적인 촉발일까? 이게는 아니니까 이끼의 어떤 집착처럼 보이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상호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끼와 물의 관계는 이끼의 일방적 이런 스토킹? 뭐 그런 느낌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같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상호적이라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상호적이라는 것은 뭐 만약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주었을 때 똑같은 반응이 돌아오면 정말 뭐 이건 이상적인 거긴 한데 어떤 반응을 주었을 때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측할 수가 사실 없고 그 결과를 뭐 장담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제 미지의 일인 거죠. 그렇다고 그 어떤 관심이나 이런 거를 뭐 끊는다고 그냥 그걸 단절하는 거로 이거를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지금 좀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선생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선 집착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의 사랑 방식이 집착이라면 그거는 이 상대에게 그게 막 집착처럼 느껴지고 이럴 수 있겠지만 또 이거를 집착하는 이 분은 집착일까라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방식이 조금 다르고 우리가 자연에서 약간 뭐 자연의 대표적인 그의 섬세함과 다양성이라면 그 다양성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아 이분의 이런 방식이 있고 이분의 이런 방식이 있다 좀 상대적인가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집착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조금 뭐 그릇된 방식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렇다고 해서 뭐 관계 맺음을 내가 똑같은 방식 반응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언가를 그래도 시도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대답이 잘 안 되었죠? 지원. 네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끼한테는 물이 절대적인 어떤 상호 관계에서 일방적인 이익이라면 물도 좋은 물이 되고 싶다라는 순간에 본성이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내린 물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필터링을 하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때 물도 이끼를 선택했을 때 좋은 물이 되는 선택지가 아니었을까 나름 무겁습니다. 역시 사랑은 그러니까 물이 그러면 물은
사랑의 대상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아무나 사랑할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되게 많을까요? 그래도 네. 저는 이런 하나님과 조금니까 다 사랑하고. 제가 물이 아니라서 저 물이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낳기 전과 아이를 낳은 후로 굉장히 되게 달라졌거든요. 뭐 좀 생각이나 어떤 사고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 달라질 수밧게 없었어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수동적인지 뭐 자율 능동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를 관계를 하면서 이게 나의 아이 혼자만 뭐 잘 산다고 이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아이들을 보게 되고 이 아이들과 어떻게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이 두 아이의 엄마지만 좀 어른으로서 그러면 이 아이들과는 어떻게 좀 관계 맺음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이게 약간 관심이 저는 좀 폭이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이것도 다양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아까 그 어인형 그 유신 쌤이 말씀해 주신 건데 존재가 제한을 받는 게 되게 많다고 유신 쌤의 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게 이항 모델이 아니고 지금 보나 쌤의 글에 아까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 면하는 제한의 면이 복수적으로 계속 달라지면 관심이라는 게 한 방향으로 갈 때 또 일파만파로 다른 제한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관심을 그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도 그 필요할 것 같지만 그게 포함하는 범위는 되게 클 것 같고 저도 이제 지원 사격이랄까? 약간 풍경이 바뀌잖아요. 물 이런 것 물도 너무 많고 그 성질이나 물이 갖는 것도 이끼도 이끼의 몸이 아무리 작아도 너무 많은 면을 가지고 이렇게 제한이 갔는데 그 둘이 계속 관심을 두는 게 서로 조차 그냥은 아닌데 간섭이 계속 일어날 때 그 분양 그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좋아진다 공생이라는 게. 계속 풍경이 달라진다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이자 단계에서는 없고 그렇지만 풍경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 한 번에 이렇게 좀 방향을 튼달까 그런 건 일파만파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지원한다는 얘기니까 사람이 뭐한다랄까 저도 진짜 그 선생님이 처음에 그 코로나에 걸린 그 이웃들을 소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끼와 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끼가 98%까지 그 몸의 수분을 잃었을 때 이끼의 미덕은 약간 인내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의 이웃은 뭐 1%의 인내심도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사랑이라는 거를 인내심으로 대치를 해보면은 이끼는 물의 관계가 나와서 조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물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진 이끼고 그게 이끼가 이끼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도 그 인내심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 애정을 형성화하고 이거를 다 인내심으로 바꾸면은 저는 선생님 덕분에 사랑이 인내심이라는 걸 그냥 혼자 깨달았어요. 덕분에 우리 또 같이 깨달아야 되네. 제 경험만 생각해봐도 사랑을 하는 대상한테는 그 끊임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싫고 막 그래도 뭐
그런데 뭐 사랑이 없는 대상에게는 인내심이 거의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과 인내심 넘치는 분이 아닐까. 저는 그 선생님 여기서 써주신 것들 중에 응답한다라는 것하고 응답 능력이라는 것하고 좀 많이 얘기되고 있는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이런 단어가 조금 더 저는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이제 애정을 쏟고 관심을 갖자 이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 예전에 제가 사는 그 아래쪽에 그 기독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너무 과잉의 애정을 좀 가져요. 그래가지고 학교 식당에서 만나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게 그분의 애정이라는 거, 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는 거 의심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그게 사실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응답 능력하고는 전혀 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심 갖기나 사랑하기, 애정을 갖자. 선생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계속 갖자라는 게, 그 응답하기와 어떤 그 관련이 있는 건지가 조금 더 그래서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딱 들을 때는 그래서 기독교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아마 다른 그 관심을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기도 했고 네, 그 부분도 궁금했어요. 이건 좀 저희 개인적 이제 경험과 좀 관련돼 있는데요. 그 저희가 공부할 때도 이름을 부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반에서 이제 아이들 친구들과 관계를 할 때 반에 저 때만 해도 55명? 50이 정도 인원이 되었는데 그 친구들 이름을 학기가 끝났는데도 이름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관계 맺음에 되게 서투르고 이랬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이제 나이가 지나고 여러 통과 의례를 거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런데 그런 다른 좀 삶을 좀 다른 삶 살아보면서 아 이게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 선생님들 이름을 외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조금 해요. 저의 이제 나름의 방식인데 그게 저한테는 조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제 그때 답으로 약간 좀 책임의 의미로 조금 다가오는 제가 그 분을 이름을 부름으로써 제가 관계 맺음을 하려는 노력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분과 조금 더 관계 맺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네, 방식 이게 내가 그 다른 사람들과 어떤 뭐 그런 것과 응답하는 거지 않을까 응답의 방식이지 않을까 만약에 응답하는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저는 우선 관심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이름을 또 한 번 더 조금 더 부르려고 해보고 제가 모르는 이름을 배워보고 이러는 방식으로 저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 방금 얘기해주신 것에 반해서 저는 그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강하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남한테 관심을 가지기는 하는데 근데 저거 이제 선생님 몇 번 뵀지 우리가 자주 뵀으니까 근데 그냥 평소에 있는 선생님한테 그 책임감이라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우르고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쓰시니까 그게 낯설지가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응답하기에 그 책임감이라는 게 뭘까 참 되게 궁금도 하고 또 선생님만의 그게 저희와 또 조금 다른 지점 응답하기를 고민하실 때 그 책임감이라는 게 또 저희가 느끼는 감각하고도 좀 다른 거일 수 있겠구나 보나생이만의 무엇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선생님께 그 중동태 세계 책을 일독을 권합니다.
했는데도 승리하시네. 네. 그러면 일부 단시됐어, 일부 원생명에 대해서 저희가 한 10분 정도, 한 25분 정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시고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